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13페이지에 소유권에 관한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간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국유 재산 중에서는 공용이 폐지된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1번. 행정되지 않은 공용 폐지되지 않은 행정 재산은 공용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점유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되거든요. 물론 점유하는 것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할 수 있으니까 2번. 분필되지 않은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물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자, 우리가 소멸시효 기억나시나요?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역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가 가능하고요. 요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는 없지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입니다. 자,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죠. 따라서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네요. 2번 문제입니다. 갑소의 토지에 관하여 을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취효 완성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일반적인 내용을 이미 설명드렸죠.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요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죠?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21년, 1년이 지난 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런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을은 등기 없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2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요.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지금 질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런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모르든 알든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아니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귿번은 맞는 질문이죠. 리을번입니다. 자, 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의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이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1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모르고 처분했다면 갑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X죠. 옳은 것은 뒤에 하나고요. 1번이 답이네요. 3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맞죠? 2번.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관리는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고요.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공유자는 공유자 가반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죠. 4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지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그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는데요.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 따라서 1번은 5번은 맞는 지분이 되겠죠. 4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옳은 거죠. 다시 한번요.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2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로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존행위고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 다만 조심할 것은 총유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므로 4번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공유물의 관리하는 사항은 지분의 가반수로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유 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2번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이고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2번도 맞는 질문이고 3번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입니다. 갑과 을이 각 3분의 2,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 을은 가계배 공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이 공유물을 어떻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지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면 되는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죠. 따라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정당하니까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유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대표가 사원총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6번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자,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가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그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임차인에게는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공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고요. 5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단독으로 병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병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면 그 차임에 대해서는 을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이 갑에게 보증금을 줬어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을이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을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결론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은 어차피 갑의 병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득도 아닌 거고요. 만약에 갑과 을이 보증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있게 되면 임차인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병이 받은 이 보증금 채무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갑은 채무인 거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면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갑은 채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유자들이 나눠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인데 분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 있는 담을 분할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 토지 상린자고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가 다짜의 단독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면 법원은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요.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큰 의미 없고 5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갑 3분의 1을 3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X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후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명의로 이전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 의견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앞에서 풀었던 문제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9번 문제죠. 공동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준도 문제인데요. 자, 일단 합유는 공동의 목적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합체가 해산되지 않는 한 합유분은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합유자는 합유문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죠.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 관리행위도 사원총의 결의, 처분변경도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3번 총유물의 관리는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갈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지상권의 경우에 문제가 나온다.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더 큰 부분이죠. 그래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318페이지 적중예산 문제에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 내지 결정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지상권의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나 또는 지상권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더라도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사용권인 임차권에도 미치고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인 임차권이나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갱신 청구하려면 지작물이 현존해야 되고요. 5번 지상권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지상권자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배 상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이죠. 자, 일단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뭐죠? 강행 규정이에요. 다만 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5번 지상권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형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3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발생 사유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해요. 대단히 다양. 그래서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유가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공유물의 분할은 발생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분할까지는 잘 안 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공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 또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건물만 사가지고 건물과 토지 소유지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3번을 복제 생략하지 마시고 원인행위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4번입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 사용권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상에 있는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의 소유권이 소멸될 지언정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는 거죠. 왜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니까. 따라서 건물이 개축,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다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받아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토지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주의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을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은 법정지상권 형성될 수가 없어요. 니은번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 시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돼요. 따라서 설정 시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고요. 저당권 설정 시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면 경매가 될 때, 실행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네. 2번.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그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이 건축 중이고 그 건물의 규모나 외형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면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는 법정 재산권이 발생합니다. 답은 일단 니은번이죠. 아, 2번이죠. 니은 뜻입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인데,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그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 재산권 인정이 돼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공동 저당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나서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 재산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안 돼요. 6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은 X죠. 2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선택 문제는 아니고요. 3번,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청구당해요. 근데 그 소멸청구당하기 위한 2년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이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요. 따라서 전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옳은 거니까. 5번입니다. 자, 최근에 관행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나대지에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면서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그 나대지에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특색은 이러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한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도 토지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청구할 문제이지 지상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에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X의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여전히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게 되는 거죠. 다만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저당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담보가치가 실제 담보가치가 채권에게 미달된다면 저당권자는 뭐는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인 거죠. 나머지도 볼까요? 자, 1번. 이 담보지상권은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갑에 대해 Y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원,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요. 3번, 자,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는 거죠?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하는 거니까 을 은행은 철거 등을 저당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철거 등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5번, 그래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분명 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또 올해 판례가 변경이 됐죠. 5월달이죠. 5월달에 변경이 됐는데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취득시효한 사람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각오는
지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3번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뢰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게 X인 거예요. 근데 2021년 5월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현행 판결에 따른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1년 5월에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과거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지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청구했으면 지료 청구 시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시점에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쟁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자, 요 시점에서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어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돼가지고 분묘기지권을 뭐 했냐면 취득시효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요 시점에서 지료를 달라고 뭐 했습니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요 시점이죠. 자, 과거의 판례에 따른다면 지료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을 텐데, 이번 판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언제부터 지료를 줘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아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부터 아니다. 지료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5월달이니까 너무 늦었나요? 아무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사람에게는 지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료는 청구 시부 받은 때부터 지료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급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례 변경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고요.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그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다면, 전세권자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324페이지 최근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